이렇게 낙엽은 가을 낭만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쓰레기로 전락해 골치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엽을 잘만 활용하면 자원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웃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사연을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보던 낙엽을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음껏 갖고 놉니다. 친구들이랑 나를 갖고 놀아서 재밌어요. 가을만 되면 천덕꾸러기였던 낙엽이지만 시흥시 정왕동 보송아파트에선 귀중한 자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낙엽을 모아 퇴비를 만들어 주민들의 주말 농장과 단지 내 꽃과 나무의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낙엽 퇴비로 채소나 허브 등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보송아파트는 98년에 준공됐지만 건설사 부도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면서 주민 간의 불신과 원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낙엽 퇴비로 키운 작물을 주민들과 나누고 함께 키우면서 마음이 하나로 뭉쳐갔습니다. 언제든지 닫혀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핵심 뭘 만들어 놓으면 참여하는 기회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게 어떤 이벤트 아닌 어떤 행사를 한번 기획해보자. 그래서 이제 낙엽 처리와 퇴비 비용 등 관리 비용도 매월 40만 원씩 줄었습니다. 가을이면 작은 축제를 열어 그림 전시회와 낙엽에 소원을 써보기도 하고 낙엽 길을 만들어 주민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자꾸 걸으려고 하고 이렇게 돌 지났거든요. 금방. 그래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쓸모없이 나뒹굴던 낙엽. 퇴비로 재활용되면서 처리 비용 절감과 자원의 순환, 주민 화합이라는 일석삼사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